수 있다. 견딜 수 있죠.
요서의 황혼 이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연세가 50, 60, 70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서로서로 판단한 나머지 결별해버립니다. 남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녀만 남겨놓습니다. 실제로 부부는 남남으로 갈라서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영 거의 평생을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온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왜 이혼할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화 한마디도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도 서로의 소리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와 도저히 같이 가면 안 되겠다.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이 응답이 어떤 것이냐면 너 평생 동안 지금까지 기도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기도가 한마디도 나는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일곱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비둘기 형체로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 이 소리는 세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섯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그분 따라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가장 출발이 어디서 출발됩니까? 세례부터 출발됩니다. 세례를 받았더니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려버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겪으시는 이 사건 속에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그러한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세례 사건에 관하여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없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작은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로마서 6장 4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너도 죽어라. 그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은 상태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육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욕심이 내 마음속에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혈기가 있어요. 사람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뭘 말씀하냐면 너 육이 안 죽었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서신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로 그가 선택받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 본인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셋째 하늘이 있다 했습니다. 14년 만에 이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 하늘나라의 그 세계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시느냐면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이런 능력 나타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주님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손만 대면 치료될 줄 믿고 나갔더니 그 옷자락에 손 댔는데 주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빠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를 하고 안수를 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벗어놓은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그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이 바울에게만 주님 입고 계신 이 천주각의 능력 나타났던 능력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그런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성경은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노라. 자신이 자신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혈기도 생기고 세상 유혹에 탐심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앞에 서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가혹하냐면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겠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 살 때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그 타임을 재고 있지 않습니다. 너 짧은 몇 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코드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이 하나도 안 돼요. 금식 기도 했습니다. 응답 다 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 하시나요? 정욕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진단을 할 텐데 분명히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였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뭡니까? 내 마음의 욕심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심자를 쓰고 있는데 너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것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실컷 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얻어맞아 버립니다.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린 이 사실에 대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목포에서 집회를 마치고 좀 부랴부랴 아마 그 열차가 KTX가 마지막 열차 같아요. 타고 광명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한 시간 넘었어요. 앉아서 졸리는데 그래도 눈을 부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으십시오. 허공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허공을 아무리 잡아봐야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내용은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오게 한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사건인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내용은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8절에 불이 내려와요. 불 내려온 난 후에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축복의 비가 쏟아집니다. 36절에서 37절 이 내용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눈을 씻고 봐도 지금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 내려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는 비 달라는 얘기인데 물이 없으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전혀 비를 내려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고 단 한 가지,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급하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을 알게 해주세요. 목적이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질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비를 내리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전혀 코드가 달라요.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돼야 됩니다. 가정, 자녀,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건강, 건강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구해도 안 주시는데 구하지 아니해도 갑질로 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 의와 그 나라. 주기도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은 없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는 것은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돌려놨어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도 고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의 축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자녀를 생각지 않았던 항상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대개가 이 기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생각 안 합니다.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요술 램프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버려요. 그분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왜 합니까?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이 지나가게 되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나 못 지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 성전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세워버리면 이 땅에 그 의와 그 나라가 하나 더 확장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내가 건강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해야 돼.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자녀 잘 돼서 하나님 일해야 돼. 목적이 전부 그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코드에 맞는 기도만 해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나한테만 그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린다 그랬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요합니다. 때를 씁니다. 내놓으라고. 이거 해결하라고. 그렇다가 내가 목적했던 기도대로 안 됐을 때 스스로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게 없다. 교회 다닌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신 분들 계세요. 이분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그분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작 그분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것이 내 생각들 안 됐다더라 한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게 안 되는,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지금 가는 방향이 부산을 향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부산 갔다고 해서 향하고 있는데 서울 못 갑니까? 돌아서 가면 되잖아. 하나님 다시 돌려서 보낸다니까. 이게 나는 직선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적지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방향이 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민수기 11장 2절. 여호수아 6장 20절. 사사기 16장 28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자가 되십시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에예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앞으로 뒤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때 이 모세가요 성경 강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홍해를 갈라버려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르신 분이에요. 민족을 살리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를 할지라도 이 민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역시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민족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보다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세요.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이 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 생명수로 바꿔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치면 사람을 살라버립니다.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불이 붙어서 사람이 죽어갈 때에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망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망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은 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여리고를 돌면서 소리의 질로 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되고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형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던 불같은 시험은 다 불이 꺼져버리고 아버지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문제가 다 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눈이 빠지게 되고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능력이 떠나간 능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능력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앞에 전제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나는 일을 시작도 하고 일을 마치기도 한다. 너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 부르짖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과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주시고 역대상 21장 26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받으세요. 그런데 그걸 못 받은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이
성령과 불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불이 같이 옵니다. 그 불이 왔다는 걸 말하면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겁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요. 그전에는 돈이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보였고 명예가 그렇게 좋았고 세상 권력이 좋았고 세상 여러 가지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불이 들어올 때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이요. 불일 듯이 일어나. 은혜 불이 붙어요. 감사의 불이 붙어. 소망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전부 하늘로 향해 가요. 오늘 분명히 내 뒤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열왕상 18장 24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버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불이 떨어지는 시간도 있어요. 열왕상 18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26절에 왕 다윗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 떨어져요. 우리 오늘 이 현장,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이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다락방에 기도할 때 2장 1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이 떨어집니다. 바람이 오고 불이 떨어져요. 따라서요. 바람과 불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곳에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어요. 목적을 주님 일에다가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자녀들 똑같습니다. 이 자녀가 훌륭하게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한국에 특별히 전 세계에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있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던 그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주님이 그 몸에 베어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시켜 달라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 되어라. 예수님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기도 문제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처 그동안 다 구하지 아니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로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자랑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스스로 찾아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합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돼요. 머릿속에 항상 한 가지를 상기하십시오. 내가 왜 내 스스로 여기 땅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내려보내셨어요. 왜 내려보내셨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또 중요한 것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만물은 그를 위하여 지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숨을 쉬는 순간순간 한 번 숨을 쉴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 그리고 찬양이 돼야 돼. 내 숨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